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서 정서적, 심리적으로 이 우울감, 불안 등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복지부는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.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,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 사후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대1 심리상담 서비스를 회당 6,000원에서 7,000원에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증빙서류 첨부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. 올해 청년 연령 기준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며 지역별 모집 현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